한인타운 내 위치한 한 식당. 입구로 들어서자 기존에는 보지 못하던 메뉴판이 눈에 띕니다. 이 식당에서는 10달러 이하의 음식값을 신용카드로 지불하지 않고 현금으로 계산할 경우 1달러를 할인해줍니다. 10달러 이상의 음식을 주문하고 현찰로 계산하면 전체 가격에서 10%를 절약해주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. 한 달 평균 4.5에서 5%가 나와요. 그거를 현찰을 내시는 손님들한테 받는 거는 제가 부당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을 빼드리는 걸 연구해서 캐시 디스카운트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빼드리고 있습니다. 한인이 운영하는 한 햄버거 가게에서는 업소를 소개하는 업체 옐프 등을 통해 이색적인 마케팅을 펼치는데 이 업소를 찾았을 때 옐프를 통해 체크인을 하면 음식 가격을 25%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 Everyone has a smartphone these days, so it's really easy to check in through your phone. And then they can get a 25% discount on their first meal or any kind of order they want. And yeah, I think it's good for our store. 한 만화방에서는 그룹폰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 손님들이 만화방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30달러를 지불하고 50달러 가치의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마케팅이 등장했습니다. 제살 깎아먹기식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쪽의 마케팅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한 한식당에서는 점심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동시에 식사 뒤 아이스 커피를 무료로 제공해 카페를 찾을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점심과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획기적인 경영 방법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. 식사가 끝나시게 되면 요새 날씨 더워지기 때문에 아이스 커피를 갖다가 대접을 하고 있는데 워낙 요새 경기도 어렵고 호주머니 사정도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서라도 손님분들께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모시고 있습니다. 한인 비즈니스들은 이젠 가격 경쟁만이 아닌 아이디어 마케팅으로 손님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.